드디어 그 돈을 우리가 다 썼단 말이야, 사실은. 예. 자유통일당에서. 예, 예. 선거하기 위해서. 예. KBS 방송했죠. SBS 방송하죠. 네, 네. 그 외에도 이 통일당에서 다 사용을 했단 말이야. 네. 사용을 하면은 성관위에서 여기서 우리가 두 성만 들어가도 이 돈이 나오게 돼 있어. 그렇습니다. 근데 네. 이제 이 돈이 안 나오는 거야. 예, 예. 안 나오니까 이 150억 쓴 돈을 우리가 다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. 우리가 다 물어내기 위해서 교회에 있는 재정 가지고 전체를 다 어제 다 돌려줬어요, 일단은. 아. 다 돌려주니까 지금 재정이 이제 빵꾸가 나버렸어요. 아. 왜냐하면 150억을 다 써버렸으니까. 그렇죠. 네, 없어졌으니까.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데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 돌려받은 것을 헌금으로 다시 한번 리턴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고, 안 그러면은 헌금으로 아니면 절반이라도 헌금으로 좀 돌려주시면 감사를 드리고,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 애국운동이 계속 지속될 것이고, 또 완전히 안 돌려주실지라도 나중에라도 다시 언제 기회가 있으면 나한테 다시 갚아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돌려주시면, 150억이 나갔어요. 150억을 다 돌려줬단 말이에요. 돌려주니까 150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. 어이, 그죠, 목사님. 네, 갑자기 구멍이 땅 뻥 뚫려버린 거야. 쓰기는 다 썼고,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. 또 두 소만 됐으면 다 해보세요. 회수가 되는 건데, 목사님, 그죠? 예. 네. 회수만 될 뿐 아니라 1년에 4분기마다 돈이 또 나오죠. 그러니까 이번에 참,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를 반드시 밝혀내야 돼. 이걸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.